이영훈 선수는 뒤돌리기를 시도하는데요. 두꺼운 두께의 회전량을 네. 잘 살려냈죠. 네, 들어갔습니다. 이영훈 선수도 카스토 코스타 선수와 마찬가지 첫 시즌에 사실 뭐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시즌부터는 조금 네,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팀 리그에서도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오히려 이런 또 시즌에 개인 투어, 이 개인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 다시 또 팀 리그에 합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옆 돌리기. 살짝 두꺼운 두께로 밀어냈죠. 네, 네. 좋습니다. 빨간 공과 마지막 키스가 나면서 하얀 공이 조금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다음 공 공략하기 조금 불편하게 됐는데요. 뱅크샷으로 네. 해결을 시도해 보는데 자세가 불편하죠. 자, 원뱅크. 네, 네, 해결했습니다. 2세트에서는 또 첫 이닝부터 하이런을 보여주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아, 노란 공의 두께, 일목적구의 두께도 참 잘 맞춰냈고 내공 컨트롤도 완벽했어요. 한 세트 완벽하게 빼앗겼던 이영훈 선수가 네, 1이닝부터 조금씩 좋은 모습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세트 이영훈 선수 뱅크샷으로 네. 지금 투뱅크 시도인데요. 아하, 과감한 진행 좋았는데 점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뱅크샷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목적구를 미리 공략하는 방법도 사실 괜찮았던 배치였거든요. 네. 왼손으로 투뱅크 시도를 하다가 지금 두께를 제대로 맞춰내지 못했네요. 앞돌리기 키스는 피했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의 득점 되는 장면은 정말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가볍게 끌어주면서 지금 빨간 공 쪽으로 진행 너무나 잘 만들어냈어요. 다음 공은 좀 아주 어렵게 배치가 됐네요. 멀리 있는 흰 공을 먼저 겨냥하는데요. 지금 뱅크샷이죠? 하얀 공을 걸어서 또 얇은 두께로 걸은 다음에 단쿠션을 맞고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을 한번 노려봤는데 네.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죠. 지금 같은 선택은 정말 자주 하지 않는 선택인데 어려운 한번 배치를 풀어내려고 한번 시도를 했네요. 이영훈 선수 원뱅크.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일목적 그 빨간 공의 두께 참잘 맞춰냈죠. 그 이후에 내공의 진행까지 아주 좋은 원뱅크 걸어치기였습니다.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노란 공이 보인다면 비껴치기가 가능해요. 네. 횡단이에요. 횡단으로 시도했는데 네, 키스는 잡아줬고요. 각도가 각도가 네, 맞지 부족합니다. 않았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놓치고 마네요. 여기서부터 각도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네. 신중하게 옆돌리기를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쉬워 보이는 배치인데 이렇게 신중하게 구사를 한다. 다음 공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 하얀 공을 비껴치기로. 터치가 정말 섬세하네요. 네, 와, 섬세한 플레이 점수로도 이어집니다. 이제 점수는 8대 3, 5점 차입니다. 이영훈 선수가 뭐 초반에 점수를 다득점을 좀 해주면서 점수 차를 벌려놓긴 했는데 우선 지금 카시토코스타스 필리포스 선수에게 좀 쉬운 배치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옆돌리기. 네, 진행으로 좋습니다. 완벽하죠. 일목적구 하얀 공을 아래쪽 코너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정확하게 찾아간 득점. 다시 한번 비껴치기 시도인가요? 자, 회전량이 있나요? 아, 부족합니다. 8대 4로 넉점 차로 좁혀놓고 물러납니다. 원쿠션에서 투쿠션으로 조금 더 각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워낙 예민한 두께를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네요. 이영훈 선수의 비껴치기. 괜찮죠? 네, 득점 성공. 빨간 공 빗겨내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전량으로 각도 형성을 해냈습니다. 빨간 공의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각도가 필요한 또 옆돌리기. 상당히 부드럽게 끌어냈는데요. 우선 회전량이 많이 걸려 있어요. 빨간 공을 향해서, 아. 너무 흰 배합까지 완성을 하려고 한 지금 득점을 노리다 보니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뱅크샷 기회가 넘어가거든요. 네. 참 화면에서 카시토코스타 선수가 고개를 옆으로 쭉 빼내면서 네, 배치를 살펴봤는데 어김없이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지금 3뱅크 상당한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두공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 아, 놓치지 맞춰냅니다. 않습니다. 뱅크샷 놓치지 않았고 다음 배치는 공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요. 뱅크샷을 다시 한번 뭐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여러 길을 살펴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와, 맞춰냅니다. 네, 정말 정확함이 멋진 장면입니다.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네, 하얀 공과 빨간 공과의 약간 사이가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뱅크 이외에 아래쪽 장쿠션을 한 번 더 맞고 난 이후에 이동이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두께를 또 맞춰낸 카지도 코스타스. 오늘 정말 정교한 샷들 많이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뱅크샷. 자, 지금부터 이제 회전량으로 됐어요. 와, 회전량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으로 10대 9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영훈 선수도 지금 두 번째 세트에는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대단합니다. 카지도 코스타스. 선수로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 빠른 공격을 시도했고. 네, 네. 맞춰냈습니다. 점수는 10대 10. 동점으로 만들어냅니다. 득점도 되고, 두 공이 괜찮게 모여 있어요.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이 정도라면 꼭 맞춰낼 수 있는 괜찮은 배치인데, 아, 이게, 아, 뒤쪽으로도 가능해요. 자, 이게 뭔가요? 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각도가 조금 짧게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 공이 너무 얇은 두께로 맞고 말았죠. 한 번에 뒤쪽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 지금보다 더 코너를 바짝 돌아야, 네, 빨간 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카지도 코스타스 선수의 7이닝. 아, 카지도 코스타스 선수, 3뱅크. 자. 득점이 되네요. 네. 신중한 공격 끝에 뱅크샷 또 만들어냅니다. 일목적구와 이목적구 간의 간격이 저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고 성공을 시켜냅니다. 네, 좋습니다. 점수는 12대 10으로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공략을 하나요? 자,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득점이 네 됐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빗겨치기 대회전이 훨씬 쉬워 보이는 형태가 아닌가 싶었는데, 빨간 공 옆으로 하얀 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공략.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노란 공 일목적으로 살짝 끌어주면서 뒤돌리기. 아, 회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회전량 남아 있었고 들어갔습니다. 적절하게 끌어졌던 공.
쓰리쿠션 이후에 이제 회전이 풀어지게 되면 좀 뒤쪽 공간으로 짧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됐던 형태였죠. 다시 한번 세워치기 공략을 합니다. 앞선 공격에서 한번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 더 섬세하게 공략을 했죠. 네. 네. 아. 좋아요.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이닝에 8점을 올려놓고 이후 연속된 6개 이닝 계속 공타 아니면 한 점을 올리고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선 필리포스 선수에게 역전을 당했었는데 다시 쫓아오고 있는 이영훈 선수. 네, 이제 점수차는 한 점 차입니다. 자, 약간 속도가 붙었는데 네? 아, 이걸 아. 놓칩니다. 너무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냈죠. 지금 이 배치만 맞춰내게 된다면 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찬스잖아요. 네. 아, 가까이 있는 공을 너무 과감하게 스트로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 배치가 너무나 또 좋게 지금 배치가 됐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놓치지 않네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트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내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놨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었죠.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네. 끝까지 쫓아가 봤고요. 이제 이번 세트 가져가기까지 마지막 한 점인데요. 네, 지금 철두철미하게 혹시나 맞지 않았을 상황까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도 함께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지금 길게 빗겨내면서 정확하게 직접 시도했는데 오,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네. 아,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지금 같은 내 힘배합은 놀랍습니다. 이 만약에 득점이 되지 않았으면 이영훈 선수에게 완벽한 3뱅크 또 기회가 넘어가는데 네. 어찌됐건 뭐 득점은 됐어요. 네, 대단합니다. 아, 저런 섬세한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카시토코스타 선수 경기 지켜볼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세트도 카시토코스타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